이 책을 읽어가면서 스카펙 박사님에게 정신을 호되게 얻어맞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신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롯이 당신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나요? 당신도 1차원적인 단순한 사고방식에 머무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 뭐 사고력을 상실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초반에 계속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약간 거부감이 조금 들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카펙 박사님은 여기서 저에게 잠깐만요. 근데 누가 생각이 많은 게 문제다라고 하던가요? 생각이 많은 게 문제가 되나요? 그러한 정의는 누가 내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서 다시 질문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한 사고, 1차원적인 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순 무식한 그런 바보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질문하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사고를 하려는, 생각을 하려는 의지를 내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의식조차 못한다는 거죠. 또 무서운 건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죄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로는 주일에는 교회 가서 열렬히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나서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는 근처 하천에 유독성 폐기물을 방류합니다. 이건 회사의 방침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내 일이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의 죄책감은 회사에 전가시킨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종교와 회사의 업무를 서로 다른 구역에 두고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고의 영역들을 통합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스카펙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성숙의 길목에서 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죠. 뭐 이런 예들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한정된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책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할애해서 일깨워주고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 만든 한정된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사고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개념들이 이미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누군가, 집단이, 뭐 매스컴, 유행, 뭐 등등등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된 신념과 가치에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냉큼 받아들이면서 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력 상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려주는 가장 극단적인 예는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의지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으니까요. 더 무서운 건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얼마나 사고력을 상실하고 주입된 신념에 잠식되었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확 빠져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천천히 사고력을 뺏겨 갔겠죠. 그들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하게 아주 은밀하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사고력을 상실하게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항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깨우고 또 확장시키는 데 시간을 써야 할 것입니다.